안녕하십니까, 김환규입니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습니다. 미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불법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쌀 직불금 문제가 벌써 보름이 지나도록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당하게 받은 쌀 직불금은 모두 환수조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기현 PD가 쌀 직불금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성기현 PD, 네. 쌀 직불금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쌀 직불금은 쌀값이 떨어져서 형편이 어려워진 농민들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불금을 농민이 아닌 사람이 탔다면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되는 셈인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농민들은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또 땅이 화근이었습니다. 투기 논란에 휩싸인 채 자진 사퇴한 또 한 사람의 고위공직자로 남게 된 이봉화 전 차관. 어떤 해명도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놓진 못했습니다.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가진 경기도 안성 땅 문제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농민들이 타가야 될 직불금까지 서초구청에서 타가신다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시는 의원님, 분한테 직불금을 신청을 한 것은 본인이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지었냐 이거예요. 차관 임명 당시 이봉화 전 차관의 신고한 재산은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65만 원의 쌀 직불금을 타려고 했던 것이 파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 차관은 남편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역업체 사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사를 지었냐 이겁니다. 6월까지 나가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을 때 주변에 그 영수 좀 받은 거라든지 사진 찍은 거라든지 아마 그런 개인적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건 개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경작하시는 모습 사진이 있으시다고 그걸 제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뭐 제출을 한번 아직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네. 의원님들이 뭐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뭐 요구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서요. 농사도 안 짓고 쌀 직불금을 타간 양심불량 공무원들이 서울과 과천에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 수령자가 28만.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타간 부당 수령자에 대한 자료가 속속 공개됐습니다. 받은 것으로 보이는 국실장급 고위 공직자가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하고 신청한 고위 공직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쌀 시장 개방으로 더 피폐해질 농민들의 소득을 최소한이나마 보존해주기 위한 쌀 직불금 제도. 당연히 그것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몫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제도는 정부가 정한 쌀 목표 가격보다 현지 쌀값이 떨어질 때 그 차액의 85%만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28만 명의 가짜 농민들이 무려 1,700억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쌀 직불금 문제를 공론화한 강기갑 의원, 부당 수령자 면면에 그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의사들, 아주 그 고소득자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많다는 거하고 이 사회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개탄스러움을 느꼈고요. 쌀 직불금 파문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선 연일 내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농심 하면서 농심을 훼손시킨 이 직불금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한나라당은 성난 농심과 국민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고 왜 은폐를 냈겠습니까? 7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 파문을 농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장 박광백 씨는 쌀 직불금 파문에 분노해야 하는 이들은 농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농사꾼이 붕괴할 일이 아니에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세금 내서 우리한테 주라고 준 거를 갖고 가시니까 이 서울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정당에게 가끔세 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붕괴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가라고 세금 낸 거 아니잖아요.
힘든 농사꾼한테 가라고 낸 세금인데. 평생 자기 땅 한 평 없이 소작농으로 살아온 그는 이장이 된 뒤 지주들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소작농인 마을 주민들이 직접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농민들이 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칼만 들었다고 강도가 아닙니다. 남의 돈 뺏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남의 돈 뺏어가는 건 똑같아. 이장님의 소개로 만난 마을 주민 한기홍 씨도 그런 농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2만여 평에 가까운 논을 임대해 경작 중인 한 씨가 받을 직불금은 700여만 원. 그러나 그는 고작 80만 원밖에 받지 못했고 나머지는 지주가 수령해 갔습니다. 할래 소리를 못 해는 거지 그러니까. 뚝 뛸까 봐, 논을 뛸까 봐. 아니 뛴다는 게 무슨 말씀? 그러니까 직불금을 날 다 하고 그러면은 논 찐 내가 그럼 너 짓지 마라 그럼 딴 사람 준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논을 뺏기지 않으려고 불평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이 논을 주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건데 알고 보면 이게 나쁜 거지 솔직히. 알맹이들은 지들이 먹고 껍데기는 우리 보러 먹으라 합니다. 지난해 농림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의 일방적인 직불금 수령은 거의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직불금을 달라고 했다가 논을 뺏긴 이도 있었습니다. 싸워가지고 논 뺏겼는데 물건 안 준다고 뭐라 그랬더니.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럼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직불금을 안 주길래 그럼 직불금을 안 주려면 도지 그 임대료를 엄청 깎아버리자. 그 돈이 얼마쯤인지 내가 아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년부터 자기가 한다고. 뭐 그러면 끝이에요. 계약이 이게 뭐. 이 마을의 땅 70%가 외지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촌에선 자기 땅 가진 농민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서초구엔 해마다 농민이 느는 것인지 쌀 직불금 수령자가 3년간 2.3배나 증가했습니다. 축이 아닌다면 그렇게 직불금을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경작하는 것처럼 속일 필요가 없어요.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더 이게 걱정이라고.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세는 면제됩니다. 직접 경작하는 기간별로 차등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농촌에 살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는 지주들이 굳이 직불금을 수령해 가는 것은 농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법상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농지가 오를 때까지 농지를 가지고 농지 가격이 오를 때까지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직불금 부당수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하문일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에 2,500여 군데 부당수령 신고센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센터? 신고센터? 이장인 나도 몰라요. 전국적으로 2,500여 개가 있다 그러는데. 그 2,500여 개는 면사무소일 거예요. 추측 가는 건데. 근데 그런 거 들어본죠. 이장님들한테, 마을 대표들한테 홍보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면사무소를 찾아가 부당수령 지주를 신고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 수입을 해서 이제 도착을 되는데 이제 요점을 봐야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직불제는 제가 이제 언제부터 생겼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생길 때부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센터는 있었겠죠.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뭐 조사나 도착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정식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하면은 본인을 들어서 청문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말을 그러면 이분들이 공격을 다 하죠. 거의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에게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통하여 부정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수 총리의 쌀 직불금 파문 관련 특별 담화가 있은 직후 몇몇 부동산을 돌며 농지 구입을 의뢰해봤습니다. 그래요, 걸려봐야 별거 없어요. 그래요, 이번에 막 하도 막
많이. 직접 듣는다면 걸릴 게 뭐 있어. 직접 듣는다고 배우는데 소각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니까. 농지나 땅을 사서는 돈이나 보니. 직불금 받거나 이런 거는 힘들겠어요 이제는. 그런 거는 그 전에 암암리에 다 해놓죠. 주소를 뭐 이전해서 1년 동안 있다가 아주 난리쳐가지고. 그러면 땅 그런 거 거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안 하셔도 되는데 얼마나 좋은 땅을 사냐 그게 무슨 얘기인 거야. 그러면 도시의 투기꾼들은 땅으로도 모자라 농민들이 그 땅에서 흘린 땀의 대가까지 가로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딴 무슨 또 어디 사건이 터지면 이 텔레비에서도 가만히 보면 맨날 그냥 그쪽에서만 또 그것만 요새만 꺼내고 이건 싹 잠재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그래서 끝맺음을 짓지도 않고 조용히 하면 싹 그냥 언제 그랬더냐 하고 이제 넘어갈 테지. 뭐. 성견 PD, 네?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직불금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부당 수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정안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현실부터 제대로 살피고 제도를 만들라는 주문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성현 PD 수고했습니다. 또 이렇게 시끄럽기만 하다가 뭐 하나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은 채 끝나버리고 말 거라는 농민들의 한숨을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새겨들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쌀 직불금 문제, 제대로 벌하고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지난 7월 17일 YTN의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 총회장. 사측은 용역을 통한 인간 장막을 치고 노조와 대치했다. 이런 소란 속에서 YTN의 새 사장이 선임됐다. 이게 뭐냐고! 이럴 수 있어요! 예! 제8대 YTN 대표이사 사장 구본홍. MBC 기자 출신으로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뒤 기독교 TV 부사장을 지냈다. 그리고 대선 직전인 지난해 7월 이명박 캠프의 언론특보로 합류했다. YTN 노조는 90일 넘게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대치 중이다. 지난 6일 구본홍 사장은 기자 6명을 해고했다. YTN의 대표 앵커 중 한 사람이자 노조위원장인 노정면 기자가 해직됐다. 전 노조위원장 현덕숙 기자도 해직됐다. 또 청와대 출입기자 우장균 기자도 해직됐다. 뉴스만을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케이블 방송 YTN이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벌써 100일 가까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YTN 사원들은 지난 7월 임시주청에서 선임된 구본홍 신임 사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구본홍 사장은 지난 10월 6일 기자 6명을 해고하는 등 직원 33명을 징계했습니다. 오상광 PD. 네. 해고라면 사형 선고인데 말이죠. 구본홍 사장이 이렇게 강수를 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장실을 봉쇄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를 하고 인사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대체 왜 노조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구본홍 사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노조원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 결과가 통보된 지난 10월 6일 밤. 사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다. 저 사람들만 징계가 돼야 되는지, 저는 왜 거기서 빠졌는지 제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많이 마음이 힘들고요. 해고를 맞고 조합원들 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순하게 대화를 참여를 하거나 그룹을 꾸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부터가 우선 거부를 하겠습니다. 징계 발표 다음 날에도 출근 저지 투쟁은 계속됐다.
해고 통보를 받은 그 당사자들이 위원장 당신 나 살리겠다고 무릎을 꺾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저 역시도 추워도 무릎을 꺾을 의사가 없습니다. 구본홍 사장은 사원 33명을 징계 조치했다. 노정면 위원장 등 6명은 해임. 돌발 영상 임장혁 팀장 등 6명은 정직시켰고 박소정 기자 등 8명은 감봉. 그 외 1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겁나고 괴로웠던 건 내가 기자로서 결의한 그러니까 입사할 때 결의한 그 나의 신념을 잃을까 그게 괴로웠던 거지. 징계는 괴롭지 않아. 노조의 사장 출근 저지와 인사 불복종 등이 징계의 주요 사유가 됐다. 그러나 노조는 사장실 앞에 친 바리케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있다.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노조원 중 일부는 자신도 징계해달라고 나섰다. 그들은 출근 저지 시위 등에 참가한 자신이 촬영된 사진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지난 8일 여자 앵커들은 검은 옷을 입었고 남자 앵커들은 검은 넥타이를 맸다. YTN 앵커들은 그렇게 이른바 블랙 투쟁을 강행했다. 앵커룸에선 팀장의 만류가 계속됐다. 개인적인 생각을 표출하는 장소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그런 점에서 나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당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YTN 낙하산 사장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러 차례 고민하고 더 많이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방송을 통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약간 부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진정한 공정방송을 위해서 방송을 통해서 한 번은 꼭 이렇게 저희의 뜻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앵커들의 블랙 투쟁이 시작됐나. 자타가 공인하는 YTN의 상징, 돌발 영상은 제작 중단을 알리는 광고를 내보냈다. 제작진 3명 중 1명은 해직됐고 1명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 이상의 제작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돌발 영상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던 영상을 새롭게 편집해 보여주는 YTN을 대표하는 정치 풍자 프로그램이다. 이게 뒤에 선정 잘 붙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무슨 뭐가 있어요. 메라니요 말이에요. 메라니요 말이에요. 메라니가 들어 있을 수 없어. 분유만 더 있죠. 분유가 돼. 거기 속에 있는 메라니 검출이 된 거예요. 오염돼가. 돌발 영상 중단 소식에 놀란 시청자들은 다시 방송되길 바라는 바람을 YTN 게시판에 계속 올리고 있다. 흥분할 수밖에 없고 울분이 치솟습니다. 이렇게 일자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잘라놓고 뭐 하겠다는 건지 정말 YTN을 위해서 온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고 한 번이라도 사장으로 오겠다 생각을 했으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들여다봤어야 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공부도 없고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인사 조치를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YTN 노조는 7월 17일 주주총회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구본홍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계속해왔다. 취임 100일이 가까워오지만 사장 집무실에 들어가 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 9월 2일 단행된 사원 인사에도 불복했다. 노조원들은 부서 이동을 하지 않은 채 근무 중이다. 회사는 출근 저지 투쟁 등을 주도한 12명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대응하랴. 이번 주 내내 YTN 노조는 지난 70일간 언론인의 양심으로나 법적으로나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낙하산 사장의 출근 저지 과정을 돌이켜볼 때 단 한순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7월 17일에 주주총회가 문제였다. 총회 시작 30분 전인 오전 8시 반. 자사주를 가진 노조원들이 주주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용역 직원들에 가로막혀 주주총회장에 입장할 수 없었다.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를 왜 막어? 들어갑시다. 20여 분간의 대치 끝에 주주 사원들의 입장을 허용했지만 주총장 문은 잠겨 있었다. 그렇게 주총 시작 10분을 앞두고야 주주총회장에 입장할 수 있었던 노조원들. 그들은 용역을 동원한 사측에 강력 항의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떻게 될 거야? 당신이 좋다던 후배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부끄럽지 않아요? 기사정신, 앞으로 얘기도 하지 마시오. 선배, 앞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고? 죽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부끄럽지 않아? 앞으로 나오라고. 최 선배, 뭐 할 수 있습니까? 선배한테 배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용역 직원들이 대주주를 감싼 채 주총은 강행된다.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아 총회 선입선을 하겠습니다. 멈추십시오. 그만입니다. 구본홍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 뒤 주주들 간의 질의응답도 토론도 없었다. 그날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서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40여 초였다고 한다. 의안을 상정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그리고 토론이 필요한 경우에 또 토론을 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단 40초 만에 상정하고 바로 통과시키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우리 사주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참여를 전혀 하지 못했고 그런 어떤 결의 과정에서의 하자도 있고, 그래서 주주총회로서의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상법상의 이 주주총회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충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노조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출석을 막고 정인을 사장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노조의 주장과 같이 정인이 주주의 출석을 막은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다른 사람 막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주총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혹시 나중에 보고 들은 일은 없습니까?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주총의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행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노조의 사장 출근 처지가 계속되는 동안 YTN 젊은 사원 모임 소속 32명이 집단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아침 구본홍 사장 출근 처지를 위해 모인 노조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우리는 노사 양측의 대결단을 촉구하며 대화 재개와 징계 철회, 일과의 타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2008년 10월 13일 보도국 부팀장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보도국의 몇몇 중간 간부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6분이나 계신가요? 한 군데 모여서? 네, 회의실. 단식에 나선 보도국 간부들은 성명서를 통해 노사 대화와 일괄 타결을 주장했다. 일괄 타결이 결국은 구본홍 씨를 사장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한 노조원들은 항의의 뜻을 전달하러 보도국을 찾았다. 석달 넉달 동안 우리는 보도국과 다 당해가면서 일할 거 다 해가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하시는 겁니까?
출석명예 해고, 33명의 징계를 지렛대로 현상을 그대로 포착시키자고요? 누가 선배들한테 그런 걸 바랬습니까? 안 보일 겁니까, 진짜? 누가 그때 가서 우리한테 아직 이렇게 다 이빨에 소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노조원들의 강력한 항의 끝에 간부들은 단식을 만 하루 만에 중단했다. 선배와 후배로 함께 일했던 분들이 그런 곳에서 함께 적대관계가 돼서 대치하는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간부들의 단식이 있었던 지난 10월 13일. 징계 대상자 33명은 회사에 자신들의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팀장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철회하고 구본을 받아라. 그리고 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구본웅 씨는 징계를 철회하고 노조도 구본웅을 받아라. 사장으로. 이거는 징계 행위를 지렛대로 해서 구본웅을 인정하라라는 말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징계가 구본웅을 받아들이는 지렛대로 활용되는 것을 저희는 거부합니다. 네. 오상훈 PD. 네. 그러니까 해고된 6명을 비롯해서 징계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재심 청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사측에 재심 청구를 하는 대신에 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자들의 복직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YTN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장을 선임하는지 그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YTN 사장은 총 4단계를 걸쳐 선출됩니다. 대주주나 일반주주, 사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사장 후보 추천회의 응모에 응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YTN 대주주 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추천을 받은 구본웅 씨를 포함해서 총 7명이 사장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서류나 면접 심사를 거쳐서 구본웅 씨를 YTN 이사회에 단독 추천을 했는데요. 이후에 YTN 이사회는 구본웅 씨를 내정하고 이후 지난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구본웅 씨는 YTN 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네, 정해진 절차만 놓고 보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봄부터 구본웅 사장 내정설이 나돌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본웅 씨 사장 내정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4월부터입니다. 그때부터 YTN 노조도 구본웅 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구본웅 씨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구본웅 씨가 YTN 사장 공모에 서류를 접수한 것은 5월 말경이었다. 그런데 이미 4월 방송과 안팎에 구본웅 YTN 사장 내정설이 떠돌았다. 그 당시에는 구본웅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근데 뭐 다른 거 얘기를 떠나서 대선 측보 출신이라면은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중앙일보가 발간한 이명박 핵심 인맥 핵심 브레인이라는 책엔 구본웅 사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인연이 이렇게 소개돼 있다. 이 당선자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91년 말이었다. 이 당선자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국민당 창당에 참여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었다. 구특보는 아마 고려대 후배 중에 상담할 만한 기자를 찾다가 나에게 연락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이 벌써 16년째 이어지고 있다. 2007년 6월 이 당선자와 박희태 당시 경선대책위원장이 캠프 참여를 제안, 7월 2일자로 공식적인 이명박 맨이됐다. 언론 특보 출신이라면 정권의 가장 그 충고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있고 그 의중을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실현하려고 할 텐데, 과연 그 사장이 와서 통제하는 보도국에서 언론의 그 현 정권의 비판적인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뭐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구본웅 사장은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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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했던 일이 현실. 노조는 구본웅 씨가 YTN 사장이 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직간접적인 후원이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구본웅 씨가 YTN 사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함을.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던 7월 3일,
청와대 박선규 언론비서관이 구본홍 씨를 만난다. 박선규 비서관을 만날 때 누가 먼저 무슨 용어로 만나자고 했죠? 박선규 비서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를 해서 자기가 그 뭐 언론비서관 됐고 그래서 여러 KBS, 뭐 MBC 등등을 쭉 돌면서 인사하러 다닌다 그런 얘기를 인사차 만나자고 했습니까? 네. 실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만나서는 와이태 문제를 물었죠. 예. 그래서 주총이 나와 있으니까 잘해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때 당시 현안이 가장 큰 현안은 KBS 정현주 사장 문제였었어요. 그죠? 아시죠? 예. 그래서 정현주 사장도 만났고 현안과 관련된 사람들 다 만났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제껴놓고 네. 왜 구본홍을 만났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구본홍 씨의 출근저지 투쟁이 한창이던 8월 20일 박선규 청와대 언론비서관은 당시 YTN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한다. 박선규 비서관이 저에게 구본홍 씨는 결코 철회하지 않는다. 그것이 청와대의 뜻이고 대통령의 뜻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당히 암담했죠. 네. 대통령의 뜻이라고 더 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은 해놨지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혼이 났다. 왜 그 벌써 사장으로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 사태가 진정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 박선규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우장균 기자는 노조 위원장에게 이메일로 박 비서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개입할 의사가 없다예요. 개입할 의사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구본홍 사장 못 바꾸겠다는 이제 그걸로 본인 확대해서 간 거겠죠, 그죠? 리츠칼튼 호텔. 노조의 출근 저지가 계속되던 8월 4일, 구본홍 사장은 간부 회의를 소집. 뜻밖의 소식을 전한다. YTN은 한전, KDN, 마사회, 우리은행 등 공적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지분의 40여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구본홍 사장은 그 가운데 하나인 우리은행의 YTN 주식 매각서를 간부들에게 전했다. 간부들은 이를 곧 YTN 민영화의 출발로 받아들였고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회사로서는 상당히 그 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공기업들이 기본 대주주 행세를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뭐 무슨 사기업이 아닌 게 아니니까 독자적으로 뉴스를 잘 독자성 가지고 취재나 보도를 할 수 있었고 그 공기업들이 우리한테 무슨 뭐 압력을 놓고 있는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게 깨진다면은 그래서 특정 대기업이 YTN의 대주주가 된다면은 그 대기업이 이익을 더해갈 수 없는 거죠. 많은 저희 조합원들이 좀 걱정도 하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정권에서 YTN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팔아치운다. 일종의 이제 보복, 협박으로 저희는 인식을 했고. 우리은행이 YTN 주식을 매각하려는 것인지 노조가 확인에 나섰다. 경제부에는 YTN 취재기자들이 그 다 동원이 돼가지고 알아봤어요. 과연 우리은행 지분이 팔리냐, 팔 거냐. 근데 안 판다는 게 우리은행 그 관련자의 어떤 일관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구본홍 씨는 우리은행 그 자산 매각 실무 팀도 모르는 얘기를 어디선가 듣고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8월 20일 이번엔 청와대 박선규 언론 비서관이 우리은행의 YTN 주식 매각 사실을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알렸다. 시장에 나온 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박선규 청와대 비서관이 그 청와대 출입 기자를 통해서 저에게 전해줍니다. 노정면 위원장에게 전해달라. 만주가 시장에 나왔다. 그리고 열흘 뒤, 이번엔 신재민 문광부 차관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우리은행의 YTN 지분 매각을 공식화했다. 이미 우리은행 지분 2만 주가 매각됐으며 향후 공기업들이 보유한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했다. 기업에서 2만 정도면은 꽤 큰 양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그 어쨌든 매매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뭐 신재민 차관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정부 당국자가
그것도 이제 언론 문제를 책임지고 어쨌든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매주 기자들과 이렇게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 대단히 좀 의외였죠. 구보롱 사장이 YTN 간부들에게 전하고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전하고 문광부 차관이 출입 기자단에 공식한 우리은행의 YTN 지분 매각. 우리은행은 실제 8월 14일부터 매각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민 차관이 그 정보를 알고 있다가 그거를 8월 29일 날 작심하고 공표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공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 효과가 뭐였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테면 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YTN 노조의 그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니들 계속 그렇게 당신들 그렇게 나가면은 결국 이거 민영화해가지고 그 훨씬 더 그 약화시켜버리겠다 하는 그런 협박일 수 있는 것이고 YTN 보유 지분 매각 결정에 앞서서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사실 혹시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만주 매각 사실 어디에서 언제 누구와의 회의에서 들었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라면 제가 기억을 하겠는데 이거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만한 일이고 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정권의 몸을 담고 있는 주요 인사들로부터 수시로 이번 일이 잘 해결되면 YTN은 지금의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판다 라는 일종의 협박을 수시로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누가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시점에 했는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협박들이 들어왔음을 제 책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종면 증인께 간단하게 묻습니다. 예. 구본홍 증인은 제가 알기로는 뛰어난 방송 언론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대한민국 언론사의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치적인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공정 보도를 위한 구 사장의 소신을 좀 밝혀주십시오. 저는 경영에 책임을 지고 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 책임자, 그리고 기자, 그리고 기자협회나 그다음에 노동조합, 그리고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같은 그런 기구하고 또 직능단체 그런 조직들과 합쳐서 해나가면은 공정보도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8월 25일 구 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보도국 인사는 자율에 맡긴다고도 천명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구보롱 사장 선임 후 첫 사원 인사가 단행됐다. 정치부 박소정 기자는 YTN 사상 전례가 없는 인사 횡포였다고 주장한다. 보도국장도 없는 상황에서 인사이동 당사자들의 의사조차 묻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 부서에 적어도 1년 이상은 머물게 돼 있고 내외근 순환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사 원칙은 전부 다 무시한 인사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부에서 쫓겨나서 편집부 뉴스6팀으로 발령이 났는데 저는 정치부에 오기 전에 직전에 뉴스6팀에 있었어요. 근데 있었던 부서로 도로 돌려보낸 거죠. 그것도 좀 사실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주로 출근 저지에 앞장을 섰거나 자기의 의견 이래서 대선 특보 출신 안 된다, 구분없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던 그런 그 사원들 중심으로 뭐 새벽 근무조로 보내고 자기가 안 시작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도국 인사를 통해서 보도국의 공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든 거의 출발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사장이 이 프로그램을 넣어라 빼라, 이 뉴스를 넣어라 빼라, 자막을 넣어라 빼라 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아무 말 안 하죠. 바로 인사 발령 내버립니다. 아, 내가 혹시 찍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뭐 잘못해서 뭔가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면서 기자들과 PD들이 취재 현장을 갔을 때 과연 얼마만큼은 좋은, 공정한,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방송은 장악된 겁니다. 위선자는 물러가! YTN 노조는 구부롱 씨의 사퇴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9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구 사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고문이던 서동구 씨가
KBS 사장으로 내정됐었다. 당시 KBS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강력히 저항했다. 서동구 사장은 일반적으로 그냥 조사하면 언론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몇 사람 중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가깝다, 저 누구 가까운 사람과 가깝다, 이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사람 공정하냐, 그 사람 역량 있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 사회,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서동구 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었다. 이제 서동구 사장이 장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 해직 언론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공헌을 했는가라기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결국 그 특히 현직 대통령의 선거 참모를 했다라는 것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좀 피해야 할 조건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서동구 사장은 임명 8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사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듯했다. 저는 나름대로 그게 이제 서동구 사장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하나의 합의가 되겠구나. 앞으로는 언론사 사장으로서 정치적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것도 노골적으로 좀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언론사 사장을 하는 것은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본영 사장이 6명의 기자를 해직한 직후 노조는 다시 천막을 쳤다. 그들은 과연 다시 돌발 영상을 만들고 그들은 과연 다시 마이크를 잡을 수 있게 될까? 이 상황을 우리가 용인한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언론사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캠프에 가야 돼요. 뭐하러 그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구본영 씨 사례가 있는데 바로 유력한 누가 유력한지 앞으로 기자들은 언론사 사장이 되고 싶은 기자들은 누가 유력한지를 잘 그 따지고 있다가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 그 캠프로 달려가가지고 특보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사장이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네, 오상훈 PD. YTN에서는 아직도 사장 출근 저지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노조원들이 구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사장은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한나라당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의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미 100일을 눈앞에 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상훈 PD, 수고했습니다. 대선 캠프의 언론 특보든 한 언론사의 사장이든 각각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언론 특보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바로 국민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YTN 사태는 언론인의 경우 특정 정당에 대한 헌신과 국민에 대한 충성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청자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네, 지난주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에 대한 방송이 나갔는데요. 이에 대한 시청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동근 씨의 의견입니다. 법원은 사람의 잘못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반성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법원이라면 사법부 자체의 잘못부터 명확하게 판단하고 반성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잘못되었던 과거를 먼저 청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사법부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희영 씨가 고통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시대였고 진실이 존재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회피하는 모습들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해결하기 힘들어집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김성범 씨의 의견 보겠습니다.
당시 정권 하수인 역할을 하며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기득권을 유지하며 그들이 밟은 민초들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기 주장을 떡떡이 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나라에 정의란 게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법부의 지금 행태를 볼 때 그저 자기 위아래 지나지 않는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존 맥케인은 잘 알려진 대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노이에서 5년 6개월 동안 전쟁 포로로 지낼 때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안락이나 음식, 자유,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검열당하거나 왜곡되지 않은 자유롭고 풍부한 정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피디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